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데이터는 다 삭제된 후에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이걸 한번 복원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굳이 뭐. 네, 안녕하세요. 바지 사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일본에서 들어온 H 본체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HP 본체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마 4세대 CPU가 들어있는 HP 본체고요. 네, 휴렛패커드의 어떤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프로데스크라는 모델입니다. 전면에 일반 USB 두 개, USB 3.0 두 개의 포트가 있고요. CD롬이 하나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키보드 마우스, PS2 단자가 있고요. 역시나 USB 두 개, LAN 포트, DP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RGB 포트가 있고요. USB 포트 4개가 있네요. 전원은 일반 전원 어댑터를 사용을 합니다. 내부는 어떤지 한번 열어볼게요. 3.5인치 이제 하드가 이제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내부가 어떤지 일단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태는 깨끗하고요. 램의 경우는 지난번에 하이닉스가 들어있었는데, 똑같이 하이닉스가 들어있는지, 하이닉스가 들어있네요. 네. 하이닉스 4기가 짜리 하나 들어있습니다. 우선 전면 베젤을 이렇게 빼줄게요. 베젤을 분리하고,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하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포맷이 되어서 들어올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데이터는 다 삭제된 후에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이걸 한번 복원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굳이 뭐. 시피유만 한번 떼보면 될것 같습니다. 쿨러 상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쿨러는 이렇게 생겼네요. CPU는 i5 4570이 들어 있습니다. 네, 4570이 하나 들어 있네요. 4570 정도면 사무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현역으로 사용되는 CPU고요. 근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만 끼운다면 네, 웬만한 게임들은 다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본체에서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끼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게임은 안될것 같고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로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반 220V 전원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 주고요. DP 포트. DP 포트를 연결해 주고 전원을 켜줬습니다.